바로 어제 마이너스 일단 100만 원을 깠습니다. 마이너스 600이 아니라 이제 마이너스 500입니다. 장사 좀 시작되려나. 갑자기 위에서 물이세요?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지금 영역이 지금 이거 영역이 똑똑 떨어지잖아요. 두 살 동안 수당으로 계속 썼거든요. 뭐. 네. 그때는 괜찮으셨죠? 예, 네, 괜찮았어요. 그냥 옆으로 옮겨놓고. 예, 네, 옆으로 옮겨. 하수도 쪽으로. 예, 네. 하수 쪽. 네. 이거 이걸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저거 보세요, 저. 네네네, 보여요. 여기 구멍 떨어진 데는 그 에어컨 넣어가지고 이런 거지고 이쪽에는 하수구잖아요. 오. 하수구에다 넣어야 한다고. 택스 이거 많이 가시면 제가. 택스는 없어요. 상관없어요. 예, 네, 뭐 상관없으면. 택스는 안 가도 돼요. 아, 안 갈아도 되면은 뭐 굳이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택스는 안 가도 되고. 아, 예, 괜찮습니다. 젖은 건 없어요. 네, 젖은 건 없어요. 괜찮아요. 미리 대비해가지고. 네. 젊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노인네들은 많이 말했지. 아, 저희도 뭐 물건이 뭐 파손됐거나 그랬으면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런 건 없어요, 다행히. 그래도 너무 죄송해가지고 지금 이거 제 뭐 외투 저 뭐 하나 좀 딸다가 간단한 게 뭐 외투 뭐 있을까? 예, 저 남자까지 적혀 남자까지 적혀 있습니다, 외투. 하신 님이 여기도 닦아주세요. 다행이다. 아, 일단 마무리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위에 2층에서 에어컨 설비를 이제 그러니까 잘못하신 거지. 다행히 일단은 큰 피해 없이 이렇게. 뭐 이런 것만 좀 치우면 될 것 같아. 여기만. 외장하드랑 컴퓨터 안 좋아서 다행이다. 이거 좋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돈으로 이게 형용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들이 엄마 이거 김마통 TV가 다 여기 우리 유튜브 3년이 여기 이 외장하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엄마 이 외장하드 다시 한번 느끼네요. 세상은 요지경이다. 신신의 아줌마가 왜 이렇게 울부짖으셨는지 왜 이렇게 외치셨는지 알 것 같아.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지고요, 가만히 있다가 위에서 하늘에서 물벼락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죄송하다고 옷도 막 사가시고 이거 참 이게 좋은 일인 건지 나쁜 일인 건지 어쨌든 매출은 올랐다. 큰 피해 없었고 매출도 일단 올라갔고. 아. 진짜. 아무도 저희 삼미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길고 길었던 보릿고개 끝나고 매출이 그래도 한 3배 정도는 왜냐면 그 전에 원체 안 됐으니까. 예. 원체 낮았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는 그래도 몇 배의 매출이 좀 오른 것 같아갖고 택배 먼저 좀 쌀게요. 역시 죽어라 법은 없다. 패딩 주문 주셨네. 패딩. 오늘 커플이네. 나랑 입도 같은 거 주문 주셨네. 오케이, 요거. 그리고 이분의 특별 지령이 있습니다. 예, 배송 메시지. 기존에 구매를 좀 몇 번 주셨던 고객님인데 저희 쇼핑몰 주문 주시면 저희 김하통 굿즈 드리지 않습니까? 애구누이 막아주는 요 스티커 김하통 굿즈 있잖아요. 요 스티커는 넣어주지 말아주세요 라고. 오케이, 이미 있으셔서 그런 거겠죠. 오늘도 보기 싫다 이런 거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 코트. 코트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요거 입는 순간 바로 그냥 아! A beautiful life 너의 곁에 있을게. Beautiful life. 바로 공유 돼버리잖아. 자꾸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자꾸 막 무슨 공유, 모델, 막 그런 사람들이 입고 찍은 거를 보고 그걸 사면 안 돼. 그 핏이 안 나와. 나나 현호찐 같은 우리 짤짤이들이 입은 거를 보고 사셔야지 여러분들 그 핏이 나와요. 그건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옷도 잘못된 게 아니고, 공유씨가 잘못된 거야. 공유씨가 좀 이상한 거야, 솔직히. 비율이, 사람 비율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지극히 정상이다. 나도 정상이고. 이 옷도 정상이에요. 우린 정상이야. 이거 봐. 딱 요 느낌 나. 딱 오버핏. 공유가 입으면 기본 핏인데 내가 입으니까 바로 오버핏 돼버리잖아. 나는 굳이 오버핏을 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시중에 있는 걸 사도 나는 오버핏이 나와버리니까. 오케이, 끝. 이 사람은 듬뿍 담아서 전국 북쪽으로 갑니다. 북한 빼고 나갑니다. 북한 밑으로 갑니다. 평양은 아직 못 갑니다. 됐어. 드디어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 시간 퇴근입니다. 퇴근 마감하고
아 너도 이제 좀 쉬어라. 어 그래. 오늘은 간만에 칼퇴근이기 때문에 가게에서 맛있는 거 좀 먹고 갈게요. 네, 오늘 이제 지영이가 집이 없어요. 와이프가 지금 원래 살던 집 정리한다고 그 집 가 있기 때문에 곧 이제 우리 집으로 집을 합칠 거기 때문에 오늘은 가게에서 좀 맛있는 거 먹고 가겠습니다. 우리 가게 근처 한식집 중에 제일 맛있는데 보이시죠? 명동찌개말. 명동찌개말인데 명동이 아니고 시흥이죠. 여기 진짜 맛있어요. 여기서 내가 맨날 먹던 메뉴로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알탕 하나 줄게. 네. 맞아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먹는 거 영상 한번 찍었었는데 알탕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게 알탕이 진짜 국룰이에요. 국룰. 네. 어머님은 들어가셨나 봐요? 어머님은 공연 안 나오세요. 아 진짜로요? 네. 아 건강이 안 좋으신가? 네네. 많게 하셔야 돼. 네, 먹고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어쩌다가 또 아 하늘도 무심하시지 진짜 열심히 사시는 분인데 그래도 퇴원하셨다니까 다행이네요. 꼭 빨리 많게 하시길 빌겠습니다. 어머님 잘 먹겠습니다. 어머님 먹어보자. 야 먹어보자. 안돼야. 오늘 하루도 진짜 바빴다. 와 진짜 정신이 없었다. 가볍게 마치 일단 진통제 한다 맞을게요. 통증이 있고 6시 아 2시 12시 오. 아 이번 한 주도 겁나게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짱이야. 아 시작합시다 여러분들. 텅텅텅. 살리고 김치, 단무지, 어묵 여기 원래 오이김치 있었는데 오이김치 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겨자, 간장겨자 아예 찍어먹는 소스예요. 짜짜름 하면서 매운맛이 싹탁탁 코끝을 때리는 이거 8,000원이에요 알바 금지니까 이거 아 생선 한 3억마리 들어가 있잖아 이거 봐 생선 여기 새우도 들어가 있어요. 새우 2마리 콩나물 들어가 있고 무 시원하라고 무 넣어주셨고 국물 그냥 고춧가루 팍 푸셨고 그냥 칵칵하고 여기 진짜 제가 가게 근처에서 제일 좋아하는 한식집입니다. 아... 식도를 깔끔하게 타고 내려가네. 무작정 맵기만 하는 애들은 식도로 넘길 때 우당탕탕탕탕 나 맵다고 하면서 내려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요 친구는 안 그래요. 아 나 좀 매울텐데 하면서 아 나 조금 매울 수도 있어요 하면서 친절하게 매콤하게 내려가. 매운 게 친절해. 여기가 어떻게 보면 양식장이잖아요. 여기서 물고기 키우 양식하는 거잖아요. 아예 큰 거 하나. 단면 봐. 크, 물고기 한 3조 3억 마리. 난리 나잖아. 고소해. 식감이 또 좋아요. 식감이 또 오돌토돌한 느낌, 그 식감. 고소한 향기 은은하게 입에 남아. 어우. 곤이 너무 맛있다. 곤이요? 내가 아는 타치 중 최고였어요. 아, 요즘에 진짜 정말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매장에도 손님들이 거의 계속 오시고, 또 이렇게 인터넷 주문도 많이 오고, 그래서 바쁘고 진짜 힘든데, 근데 끝나고 나면 이렇게 또 너무 뿌듯해. 예, 네, 제가 이제 이 죽은 거리라는 곳에서 한 537일 됐습니다. 정확히. 예, 네, 잊지도 못합니다. 하루하루 발을 정자로 내가 카운트를 하겠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600일 정도 돼가는데 1년 반 정도 된 거거든요. 천당과 지옥을 그냥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인생살이 다 그렇긴 하지만 그죠? 그러면서 어떤 이 평정심 예, 그거에 대해서 요즘 좀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된다고 아 난 끝났어 난 끝이야 자식하지 말고 잘 된다고 역시 난 뭐 하든 다 되네 난 뭘 하든 자만하지 말자. 이 자영업을 하면서 그런 걸 좀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좀 흔들리지 않는 것 어떤 나의 어떤 중심을 잡고 해서 정말 비수기 때 힘들었지만 그 비수기 3개월 진짜 꿋꿋이 버텼고 매출이 드디어 뛰고 있습니다. 아유 왜 이렇게 맛있어? 조금 짜증날 정도로 짜증날 정도로 맛있네. 이렇게 맛있어도 되는 거야? 조금 짜증날라 그러네. 찌릿찌릿해. 어우 살 것 같아. 그래도 다행히 저번 달부터 이제 월세를 내고
마이너스를 쓰지 않을 정도, 안 와도 될 정도로, 그래도 또이또이는 할 정도로 매출을 그렇게 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저번 달에 뭐 한 600 했으면, 그래도 이번 달에 지금 절반 정도 됐는데, 그 매출이 이제 넘어서고 있거든요? 아, 천만다행입니다. 엄청 막, 지금 몸이 막 달아올라 있어요. 막, 마이너스 까고 싶어갖고, 지금 마이너스가 600 아닙니까? 지금, 지금 이미 비수기 때 마이너스로 지금 버텨왔기 때문에, 그 버틴 이제 골, 그 골, 깊게 파였잖아, 깊게 파였잖아. 그 골을 메꾸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바로 어제, 마이너스 일단 100만원을 깠습니다. 마이너스 600이 아니라 이제 마이너스 500입니다. 이 죽은 거리에서 죽지도 않고 살아있다 이겁니다. 덩덩덩. 나 그렇게 쉽게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밥 한 숟갈 싹 떠서 국물에 싹 적시고 아예 겨자 소스 싹 찍어갖고 싹 얹고 미치겠다 진짜. 예,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600일 1년 6개월이 됐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거 그러니까 2년 계약을 이 공간 2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이 남았다는 얘기죠. 6개월 후에 뭐 이 가게를 빼고서 딴 데로 갈지 뭐 어떻게 될지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아무튼 하루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해나가면 남은 6개월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게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장이 되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최선을 다하는 아들이 되고 우리 와이프한테도 최선을 다하는 남편이 되고 우리 현우한테도 내가 유튜브로의 비전을 보여줘야 되고 아직 보여드릴게 아직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 이렇게 안 죽습니다. 아, 그리고 요즘에는 좀 그래도 다행인 건 좀 괜찮은 요즘 물건들을 좀 사입을 했거든요. 싹 아두르셔서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저기 지금 광고조 태우면서 근데 그 광고가 또 잘 먹혔어요. 다행히도. 아 진짜 죽으란 법은 없구나. 진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와 이제 이거 끝인 것 같아. 아 나 여기 절벽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래도 또 뭐가 길이 생기더라고. 하, 참 인생 참 아, 참 인생 재밌어요. 그래서 그나마 좀 숨통을 요즘 좀 트이고 있습니다. 예, 마이너스 갚아가면서. 어우, 너무 왔다. 아, 미쳤어. 알바. 와. 덩덩덩. 아, 저는 이 꾸준함의 힘을 믿습니다. 제가 진짜 아무것도 없는 유튜버였지만 남들보다 잘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예, 하다 보니까 나를 응원해주는 너무 많은 분들이 생겼고 세상 살다 보면 진짜 어려운 막 파도 풍파 너무 많잖아요. 그래도 묵묵히 내 길을 꾸준히 가다 보면 이렇게 좋은 일들이 또 생기는 것 같아요. 좋은 날이 또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느낀 건 이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것보다 꾸준히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 내가 뭐 이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인생을 그래도 조금 40년 살았잖아요. 예, 많은 나이죠. 오케이. 많이 살았지만 오케이 됐죠? 속 시원해? 오케이. 예, 네, 제가 인생 많이 살았지만 40년 살면서 느낀 건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꾸준히 하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더 매사에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진짜 꾸준히 해야겠다 이 생각을 진짜 하고 있습니다. 아, 꼭 이렇게 애매하게 담아. 소주 제조사에서 용량을 애매하게 담아주는 거 아닐까? 난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항상 먹다 보면 애매하게 남아. 와. 아 죽인다. 아유. 참 생각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20대 때는 진짜 내잘난 맛에 살았거든요. 네, 진짜 내가 짱이다. 어 뭐. 아 이게 세상 살다 보니까 아, 대단한 분들 많더라고요. 내가 해서 안 되는 벽돌도 있고 하나하나 깨우치다 보니까 아 좀 작아질 때도 있어요. 나이 먹으면서 먹으면 먹을수록 솔직히. 하지만 오늘같이 이렇게 또 되는 날 그래도 나 할 수 있구나. 어 나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구나. 이런 거를 느끼는 순간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인생의 쓴맛 뭐 단맛도 보게 되고 인생이 쓰다 보니까 뭐야? 요거 인생이 쓰니까 술은 달잖아요. 우리네 인생보다 얘는 훨씬 달잖아. 이게 뭐가 써요? 인생이 훨씬 쓰지. 그러다 보니까 소주의 단맛도 알게 되고 우리 막 이게 대단한 거 못해도 돼요. 그냥 꾸준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야? 꾸준히 하는 거 꾸준한 건 우리 할 수 있잖아. 꾸준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해보겠습니다. 꾸준히 하겠습니다. 내일도 꾸준하겠습니다. 덩덩덩.
아니, 아니, 잘 왔습니다. 예, 네, 잘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잘 보겠다. 어, 잠깐만. 어, 버스. 버스, 버스. 아, 61번이구나. 뷰티풀 데이. 어? 주영이 와. 어, 주영이 왔나 본데? 집에? 주영! 언제 왔어? 완전 요즘 했어. 아, 진짜? 어!